바닷가에 있는 사찰과 해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거는 1998년도에 지었다냐? 뭐라고 숫자가 적어졌죠.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바위 앞에 여러 개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 불상과 포대화상. 투응오 이렇게. 저렇게 새로 지을 모양인가 봐. 저렇게 새로 정비를 딱 해갖고 저렇게 할란가 봐. 이 앞쪽에는 새롭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 큰 바위 밑에가 동굴이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나가는 동굴이 여기로 통해서 바다로 나가 보겠습니다. 예. 신발 벗고. 네. 쭉쭉 컴사. 안쪽에는 이렇게 불상과 사진들이 있네요. 아마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예,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술난가 봐요. 예. 사원 안쪽에 이런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로 신빌롱 금여일이 네. 동굴 사원인가 봐요. 크, 동굴이 이렇게 해변까지 있어요. 강아지도 왔다 갔다 하네. 짖지도 않네. 사람을 하도 많이 봤는가. 동굴에 이런 사원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렇게 바다가 있어가지고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나 봐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깎인 흔적이 있어요. 저 일단 나중에는 막아버렸나 봐. 동굴을 보고서 저 밑에 보시면 파도에 있다가 깎인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네. 아마 이 동굴이 있는 걸 확인하고 앞에를 막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이렇게 안쪽에다 동굴 안쪽에다 불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불상은 한국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모양 자체, 불상 자체가 조금 거식이 달라요. 모양이. 코가 저기하고 달라. 저기 동굴 입구.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해변가에 이런 동굴이 딱 있는데 만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 저기는 나가는 동굴 입구입니다. 동굴이 중간에 막혔는데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파도에서 깎인 흔적들이 이렇게 보여요. 양쪽에 어떻게 여기 발견했을까요? 파도에 깎인 흔적들이 보입니다. 바다 냄새가 나겠네요. 여 밑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바닷물이 있는데 한 1m 500 정도만 드러났는데 여기는 물을 막아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구만. 이 안에를 여기 앞쪽에를 막아불었어. 이 앞에는 바닷가입니다. 동굴이 끝나는 지점에는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있고 양쪽이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인데 이 앞에는 해변에 상가들이 있네요. 우후. 상가들이 있어. 아름다운 해변에 상가들이 쫙 있어. 여기는 절 입구. 해산사. 해산사. 바다산의 절이란 뜻이구만.
여기 해산사, 절 이름이 해산사네. 바다산절 해산사. 자, 이제 동굴을 통과해서 바닷가로 나왔거든요. 저 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주게 됐는가. 이야, 상가 이렇게 이런 그 식당하고 젓갈 파는 이런 식당들이 좀 있네요. 아름다운 배경. 소덤. 이야, 저 해변가에서 목욕도 하네요. 이야, 이야, 저 해변가에서 목욕도 해. 이야, 마음 좋다, 좋아. 언니. 오, 저렇게 파도가 깎였잖아요. 저렇게 파도에서 그 바위가 깎였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절, 해산사. 아, 파도에 깎여갖고 저렇게 있는 돌 보시오. 완전히 입 아슬아슬하니. 혼자 몇백 년이 지나면 저것이 넘어져 볼까? 아, 아름다운 해변. 저 위로 올라간 길도 있나봐요. 그러면 여기는 막아놨네.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가봐. 그러고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이야, 해산사 앞에 해변에는 이런 동굴들이, 또 자그마한 동굴들이 있어요. 어허, 작은 동굴들이라고 또 있어. 우리로 말하면 그 거시기 뭐라 하죠? 무당 같은 거시기를 여기다가 딱 차려놨어. 불상은 없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묶어놓고 이렇게 한 것이 인간신앙 이런 거를 여기다가. 뭐 포대화상은 저가 있네. 해변 끝에로 왔는데요. 한번 어디까지 길이 나 있는가 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네, 헤라이. 저랑 끝났네.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까 해산사 입구 거리 나가는 길이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